왜 불렀어? 아, 여자친구랑 헤어진 건 괜찮아? 너 계속 우울해 보여가지고. 괜찮겠냐? 아직 뭐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짜증나지, 족같지. 아, 그래도 계속 우울하게 있으면 이게 기분이 계속 다운된다니까, 생각나고. 아니 뭐 나도 뭐 해볼까 해도 뭐 할 것도 없고. 그럼 기분 전환 또 할 겸 나랑 영화나 보러 갈까? 그럴까? 그래, 좀 좋은 영화 보면은 기분도 나아지고. 그치? 그래, 또 이렇게 영화 보러 가가지고 너랑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한 편 딱 예매해놓고, 그지? 어차피 영화 상영 시간 좀 안 되면은 오락실 딱 가가지고 오랜만에 농구 게임 철권. 아이씨, 옛날 생각나는데. 그치?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. 내기도 하고. 딱 하고 일단은 영화도 그러면 프라이빗관으로 가자. 아, 그 누워서 보는데. 좀 편한데. 왜냐면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들어가가지고 팝콘, 콜라. 나초. 그치. 나초. 그리고 버터구이 오징어 다 사자, 그냥. 그래. 딱 사가지고, 프라이빗관에 딱 누워가지고, 영화 이렇게 촥 보면서, 팝콘 하나씩 이렇게 탁 집어 먹으면은, 그치? 아이씨. 딱 이거 먹다가, 팝콘에 너랑 나랑 손을 이렇게 딱 같이 부딪혀가지고, 딱 있으면, 진짜 족같겠다, 진짜. 아니, 왜? 아니다, 영화는 아닌 것 같아. 아, 그럼 영화 별로면은 뭐, 여행 가자, 여행. 여행? 바다 이렇게 넓은데 딱 보면 가슴 또 뚫리고 좋잖아. 제주도 갈까? 제주도? 그 제주도 금방이야. 아, 그래, 그게 낫겠다. 영화보다는 그냥 좀 바람 쐬러 제주도 딱 가가지고. 야, 일단은 뭐 가면서 신나게 가야 되니까 비즈니스석 딱 타가지고, 그지? 아이씨. 딱 도착하자마자 뭐 감귤 농장, 뭐 이런 것도 한번 가보고. 그 체험하는 데 있어. 그치. 거기서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, 뭐 낚시도 좀 하고. 아, 낚시. 아, 이거 그 뭐 전복죽하고 막 이런 거 거기서 파는 거 있잖아. 그런 것도 좀 먹고 술 한 잔 딱 먹고, 그지? 아, 바다 보면서. 그치. 숙소 딱 들어가가지고 뭐 나 씻고 가운 입고 딱 나오면 이제 뭐 너 씻으러 들어갈 거 아니야. 그치. 그럼 너 똑같은 가운 입고 딱 나올 때 진짜 족같겠다. 아니, 잘 나가다가 왜. 야, 그러면 그 스키장이나 가자. 스키장. 지금 시즌 마지막이라서 지금 갈 데 있어. 너 보드 타는 거 좋아하잖아. 거기서 좀 기분 좀 풀고. 그럴까? 그래. 어차피 뭐 그러면은 이제 시즌도 다 끝났는데 또 이번 겨울에 또 스키장 한번 못 가고 하면 아쉬우니까. 네.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너랑 갔다 올까? 그 리프트권 딱 끊어가지고 너랑 나랑 딱 리프트 타고 최정상. 항상 거기서 타야지. 최상급 딱 올라가가지고 한 두세 번 내려갔다 오면은 이제 바람 딱 맞고 그러면은 손도 시렵고 막 귀도 시렵고 할 거 아니야. 아, 그치. 그럼 그때 떡볶이 야, 따끈한 떡볶이 그거 딱 먹고 우리 우정 영원하자 막 하면서 촤악 내려왔다가 또 추우면 그 뭐야 오뎅. 맞아. 파는 오뎅 있잖아. 그거 다 그 간장 찍어가지고 먹고 그 국물 따뜻하게 그거 먹으면 몸 촤악 녹으면서, 그지? 풀리지. 야, 그렇게 한번 탁 놀고 숙소 딱 들어가서 일단 추우니까 나 반신욕 하고 탁 나오면 이제 네가 씻으러 들어가겠지? 그렇지. 나올 때 대타올로 네가 그 가슴까지 이걸 탁 묶고 나올 때 진짜 족같겠다. 아, 진짜. 아니, 너는 잘 나가다 왜 자꾸 씻는 거에서. 아, 씻을 때가 제일 좋거든. 안 씻을게, 안 씻을게. 뭐 너랑 뭐 스키장을 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. 아니, 야, 여기 있자. 그래, 그러면 야 캠핑 가자. 캠핑. 캠핑? 너 캠핑 좋아하잖아. 야, 나 네 캠핑카 만들어 놓고 나 한 번도 차박 같이 안 해봤잖아. 진짜 너 할 수 있다 이거지. 캠핑 힘들어 너 엄마. 아이씨, 너랑 같이 있는데 뭐 힘들 게 뭐가 있냐. 그럴까? 그러면 조금 강원도 쪽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나 루프탑 텐트 있으니까 딱 쳐놓고 그 어넥스 있거든. 그 어넥스 딱 쳐놓고 거기서 난로 하나 딱 피워놓고 따뜻해지겠네. 거기서 이제 바베큐도 좀 해먹고. 와씨, 원래 캠핑은 해먹는 재미야. 얘기 뭐 들었어. 피자도 해먹고. 너 맨날 그 인스타 올리잖아. 그치. 오뎅탕도 거기서 해먹고. 나 짜장면을 잘하는데 짜장면 탁 해가지고 내가 진짜 거기서 이연복보다 내가 맛있게 만들. 짜장면까지 돼? 아니 그럼 할 수 있어. 짜장면 탁 만들어 거기서 짜장밥에다가 딱 먹고. 내일 아침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 라면 속수니까. 라면이 해장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. 아. 그런 재미로 캠핑 가는 거야. 진짜 갈 걸 그랬다. 한 새벽 3시쯤 음악 딱 틀어놓고 그때 자는 거야. 새벽 3시. 그치. 그때 딱 누워가지고 별 보면서 그거 있거든. 한 천장 보이거든. 그거서 이제 별 보면서 음악 딱 틀어놓고 자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짜 캠핑 가면은 추워갖고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. 그러면 막 서로서로 막 부둥켜 안고 있거든. 아, 이게. 널 이렇게 딱 부둥켜 안고 있으면 진짜 족같겠다 진짜. 아닌 것 같아. 그냥 여기 있자. 아니,
아니 여기 있어. 네 기분 풀어주려고 이러는 거잖아. 그러니까 네 여기 있는 게 기분이 풀릴 것 같으니까 여기 있자고. 술이나 먹을까? 술? 어. 이 근처에 나 아는 술집 있어. 거기 안주 맛있어. 술 쭉쭉 들어가. 그래? 그래 거기 가서 한잔하자. 어차피 이 근처야. 나랑 가서 둘이 오붓하게 한잔하자. 그래? 여기서 먹자. 무슨 여기서 술을 마셔. 여기서 먹으면 되지 왜. 아니 싸와 포장해와 먹으면. 어딘데 거기가? 그러니까 여기 커피숍 나가서 좌회전 해서 쭉 오르막길 올라가면 슈퍼마켓 있단 말이야. 거기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거야. 알아들었어? 누구한테? 어? 아니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나한테 알아들었어라고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요. 그러니까 커피숍 나가서 좌회전해서 여기 이 커피숍에서 나가서 그래 이 커피숍에서 나가 바로 좌회전해서 오르막길로 조금 올라가 그 슈퍼마켓 하나 있단 말이야. 그 건너편 닭집 있고 그 옆에 있는 술집이야. 그 옆에 있는 그 술집이 두 개 붙어 있는데 그 왼쪽 편이야. 왼쪽 술집이 두 개야? 어 두 개야.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. 아니 나랑 같이 갔는데 왜 헷갈려? 헷갈릴 수 있다니까. 잘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. 아니 내 나랑 같이 갔는데 왜 헷갈려? 내가 그 술집 아는데. 그래 네 말대로 그냥 해가지고 진짜 내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아니 좌회전이라니까. 그래,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고 절대 우회전이 아니고 좌회전을 했어. 그래가지고 살짝 오르막길을 올라가지고 왼쪽으로 딱 틀었는데 거기 술집이 두 개가 있어. 아니 거기 슈퍼마켓이고 그 건너편. 그 건너편에 슈퍼마켓 그럼, 건너편에. 어. 슈퍼마켓 건너편에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술집이 두 개가 있어. 어.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가지고 나는 그걸 믿고 널 믿고 가가지고 나는 술을 먹어. 그래 먹어. 근데 헷갈려가지고 왠 다른 집으로 들어갔어. 그럼 내가 몇 시간 동안 너랑 술을 먹고 있으면 진짜 족같겠다. 뭔 소리야 나랑 가는데.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나 화장실 좀 갔다 갈 거거든. 그럼 가자. 그러면 거기 갈 테니까 먼저 가서 내가 주문해서 그래놓고 나한테 전화해. 알았지? 아저씨한테 금방 와. 너 뭐 어떤 걸 시켜놔? 뭐가 맛있어? 지금 쌀쌀하니까. 아니 뭐 입맛에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뭐 좋아하는 거나 부대찌개 이런 거 시켜놓을까? 얼큰하게? 김치찌개? 돼지김치찌개? 또 얘기해봐. 또 뭐 있는데? 거기 오삼불고기 제육볶음. 오삼불고기로 하자. 오삼불고기? 오삼불고기. 오삼불고기가 괜찮을 것 같고. 너 오징어 안 좋아하잖아. 아니야 먹으면 돼. 먹으면 돼? 그럼 오삼불고기랑 딱 술 시켜놓는다? 어. 오케이 오케이. 혹시 모르니까 내 전화번호 내가 불러. 010 2499형 알지? 내 번호 뭔지. 뭔 소리야 저장돼 있는데. 아니 그니까 혹시 모르니까 너 딴 거 누를까 봐 그래. 아니 딴 거를 010 2499형 알지? 알아. 전화해 나한테. 아 가서 술 한 잔 먹어야 되겠다.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이제 난 솔로니까 난 나가서 그러면은 왼쪽으로 꺾어서 오르막길을 좀 오르다가 슈퍼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술집이 두 갠데. 가운을 안 입는 게 더 좋겠지. 그런가? 니 거를 씨 그걸 대롱대롱 그럼 알았어 너 또 잘 뛰어댕기잖아. 알았다고. 아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게 뭔데? 뭔지 이야기하라니까 편안하게. 내가 다 해줄게. 없다고. 아니 포장해서 무슨 커피숍에서. 아 먹자고. 먹으면 되지. 아니 무슨 나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. 아, 비우고 여기다 술 따라서 먹으면 몰라 그런 거. 모르게 이미 다 들었는데 뭘 몰라. 씨. 아무리 사장님하고 친하다지만.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거 레몬티나 먹자. 아니 같이 출발해서 같이. 아니 이거 내가 술이라고 생각할게 그냥.